비가 제법 내렸었나 봅니다. 의자의 물방울이 대롱대롱. 그 여름 빗방울이 이뻐서 영상에 담아봅니다. 초록 나뭇잎 위에 살포시 내려앉은 빗방울은 언제 봐도 싱그럽습니다. 하늘을 보니 비가 아마도 조금 더 내리려나 봅니다. 언제나 호기심 가득한 우리 집 길냥이, 저의 모습이 마냥 신기한가 봅니다. 비가 내리는 날에는 여름이라도 국물 요리가 제격이겠죠? 그래서 오늘은 돼지고기 넣고 감자 짜그리를 해 먹으려고 합니다. 양파, 감자, 그리고 마늘을 껍질을 벗겨 준비해 줍니다. 껍질 벗긴 마늘을 잘게 다져줍니다. 해동된 삼겹살에 잘게 다진 마늘을 넣어줍니다. 핑크솔트도 쓱쓱 갈아 넣어줍니다. 후추도 쓱쓱 갈아 넣어줍니다. 그리고 양념이 잘 배이도록 주물주물 무쳐줍니다. 감자 3개를 3cm 길이에 1cm 굵기로 잘라 준비해 줍니다. 너무 작으면 부서집니다. 양파를 0.5cm 굵기로 잘라 준비해 줍니다. 태국 고추도 잘게 잘라 준비해 줍니다. 두부 반모를 깍둑썰기로 잘라 준비해 줍니다. 양념장을 만들어 볼게요. 우선 고춧가루 2스푼을 볼에 넣어줍니다. 간장 3스푼을 볼에 넣어줍니다. 고추장 2스푼을 볼에 넣어줍니다. 저는 크게 한 스푼 떠서 넣어주었습니다. 볼에 된장 한 스푼을 넣어준 후에 모든 양념이 잘 섞이도록 저어줍니다. 가스불을 켠 후 팬이 달궈지면 밑간한 삼겹살 고기를 팬에 넣어줍니다.
고기의 붉은 겉면이 갈색이 될 때까지 달달 볶아줍니다. 끓인 물 500ml를 넣어줍니다. 준비한 양념장을 넣어줍니다. 양념장을 잘 풀어준 후에 썰어놓은 감자를 넣어줍니다. 뚜껑을 덮어 한 소끔 끓입니다. 끓기 시작하면 양파와 두부를 넣어줍니다. 뚜껑을 덮어 감자가 익을 때까지 끓여줍니다. 감자가 다 익었다면 대파를 넣어줍니다. 썰어놓은 태국 고추도 넣어줍니다. 간을 본 후에 부족한 간은 소금을 넣어줍니다. 뚜껑을 덮어 2분간 더 끓인 후 불을 꺼줍니다. 뚝배기에 담아냅니다. 돼지고기 삼겹살을 넣은 감자 짜그리가 완성되었습니다.